혼자에게 영원히 마음이 떠난 남자는 물에 빠져주세요. 물에 빠져주세요. 영원히. 어머나. 어머나. 와, 근데 진짜 세다. 이거 만약에 다 빠져봐. 야. 뭐야? 목이 죽어서 철푸덩 소리 나는데? 너무하다. 저걸 내 눈앞에서 봐야 되잖아. 영원히. 그래 빠지. 자 정수 씨. 정수 씨. 남아라. 정수 남아야 돼. 오마이갓. 아 정수 씨 남았어요. 정수 씨면 됐어. 정수 씨 남았잖아. 아 춥다. 시원하셨죠. 대화를 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연애관이랑 제일 비슷했던 것 같아요. 좀. 그래. 배려심이 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직접적으로 데이트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순자님과 한번 데이트, 1대1 데이트 한번 해보시기도 해요. 콘텐츠 시작하겠습니다. 영순에게 영원히 마음이 떠난 남자는 물을 빠져주세요. 뛰어. 그리고 정자 씨. 정자에게 영원히 마음이 떠난 남자는 물에 빠져주세요. 정자. 와. 와. 아, 좀 추우신가 봐. 즐기신다. 5월이라. 아, 우리 종수 씨하고 영수 씨가 남았습니다. 와. 일단 활발하고 액티브하고 그런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 멋있고 자기 분야 자부심도 있고.